아, 팬텀 8회차 템 세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돈이 필요하겠죠? 8회차 템 세팅. 돈을 가져오겠습니다. 다 가져옵니다. 340억이 현재 있는 상태고요. 우리에게는 뭘 맞춰야 되냐? 숄더 하이 장갑 모자. 숄더 하이 장갑 모자.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. 경매장이요? 뭐 저는 다 짜잘한 것들이라. 아, 벨트 팔렸네. 자, 우리는 빠르게 갑니다. 어쌔신. 아, 어쌔신 아니에요. 아, 모자 이름 뭐지? 아, 시프캡. 찾아봅니다. 120억 안 사고요. 안 삽니다. 안 사요. 안 삽니다. 안 사고. 안 삽니다. 안 사고요. 안 삽니다. 안 삽니다. 안 삽니다. 아, 살 게 없네요. 다음 아이템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시프 글러브. 저는 레전더리를 살 예정입니다. 사는 기준이요. 마음에 드는 거요. 100억짜리까지. 일단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래서 치고 갑니다. 안 사고요. 안 삽니다. 안 사고요. 안 삽니다. 안 사요. 안 사요. 40억. 40억, 40억, 40억. 아, 이거는 진짜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. 아, 이게 제일 고민되는 템이긴 해. 일단은 고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생방만 진행하고 있습니다. 40억짜리밖에 제 눈에 들어오는 게 없네요. 아주 고민해볼만 하겠습니다. 40억밖에 살만한 게 없어. 아,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. 아, 제가 이거 두고 며칠째 고민하는지 모르겠네. 살만한 게 이거밖에 없어요. 그거 하나 팔렸나 보다. 40억대짜리 같이 싸우는 놈 있었는데. 아, 이게 50억에 갔군요. 이거 아닌데. 40억짜리밖에 살만한 게 없어. 그죠? 와, 크크록이 이렇게 비싸요? 와, 요 정도란 말인가. 자기 아, 이 사람 사기당한 것 같은데? 아, 물론 아크이노 하면 되긴 하는데. 자기 아, 잠깐만요. 10 럭이 10일 더 올랐네. 공격력 10이 없어지고 작 하나 남았고 3 오른다고 치면 공격력 7에 럭 15랑 바꿨네. 아니네, 덱 더 올랐네. 제논템인가? 그런가? 제논용인가? 다 올랐네. 그런 것 같습니다, 느낌이. 아주 재미있는 아이템이군요. 18소 콜 에디드죠. 70억 크크럭의 에디드죠. 70억. 아, 3571. 아, 방제 바꿔놓을까요? 방제 먼치의 일상 스카니아 먼치. 오케이. 먼치의 일상. 40억, 40억, 40억. 이게 40억이 팔렸네.
아, 살만한 것 같은데. 와, 구미 당기네. 점점 미치워버리겠네. 구미가 당겨요, 구미가. 아, 윗점 언젠가 돌리긴 할 건데, 그지? 아, 나쁘지 않아 보여. 어,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. 에이디 돌리다가 크리 세줄톰 어떡하지? 아, 윗잠 돌리다가. 아, 그냥 살까. 가이시 6이거든. 의견 받고 있습니다. 의견 받고 있습니다. 살만하다. 아, 좀 더 기다려보는 게 낫지 않겠냐. 오늘 아침의 의견은 아, 괜찮은 것 같은데 좀 더 기다려보는 게 좋지 않겠냐가 좀 오늘 의견이었거든요. 살만한 것 같긴 한데 좀 더 고민해볼 만하지 않나. 그게 오늘과 어제와 엊그제의 일이었습니다. 아, 와닿지 않았다. 기다리기다리 살만하다. 근데 살만은 한데 좀 더 고민해볼 만하다 이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해. 아, 고민하고 후회하면은 뭐 어쩔 수 없지. 내가 선택한 건데, 그지? 잠재는 내가 조금 돌린다고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. 크리에 10레벨 날록이긴 한데 너무 쓰레기 같고.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봅시다. 크리에 럭 한 줄 달렸어. 그럼 얼마 줄 거예요? 요런 방법은 어떻습니까? 근데 크리 자체도 잘 뜨는, 생각보다 잘 뜨는데 하나가 잘 안 붙거든. 아, 50억까지 주겠다고. 50억이 얼마나 되는 거야? 아, 이거 아니구나. 어? 50억의 느낌 알려드리겠습니다. 팔린 것 중에 이게 40억이었거든요. 크리럭 올스테 2에 43억, 1.5줄 4에 99짜리 초 크리에 올스테 6짜리 43억 12월 27일이었습니다. 크리 한 줄에 가에 9짜리 크리 올스테 에이디스루 5에 54짜리 45억. 5억 안에 나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, 그지? 이렇게 보면은 좀 느낌이 달라지나요? 기다림의 미학이랄까? 다음 애매하죠 또 이렇게 보니까, 그지? 팔린 것들 보니까 당장은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. 그렇습니다. 그럼 잠깐 기다려보는 걸로 할까요?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. 아, 시프 글러브 했으니까 시프 숄더 15%에 010 올라갔고 럭이 올라간게 에디 10에 30억이 팔렸네요. 요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프 숄더 18% 럭 2% 17성 달고 작 다시 해야 되고. 작은 내가 못할 것 같아. 좀 쉽지 않은 일이라서. 아야. 03. 렁이. 럭팔? 22억. 03의 럭팔. 906. 에디 010. 아크이노 갈겨야 되고. 18% 17성 띄워야 되고 010 012 012에 럭일 40억
맞죠. 봉 11억일. 아, 와닿지 않네요. 어. 시프가 아니고 어쌔신 팬츠. 제일 비싼 것부터 봅니다. 안 사고요. 15% 1.5줄 7로 35 78에 56. 03 아까 봤었죠 이거는. 아, 저 신발 있어요. 맞았는 게 없다잉? 못 사겠어, 여기서. 아, 쉽지 않다. 진짜 자주, 그래도 한 12시간 안에 한 번씩 보는 편인데. 막 사고 싶다 그런 템이 없네. 와우. 오케이 오케이. 아, 메모리가 많지. 사고 싶은 게 없어서 그렇지. 제가 생각했던 거 이거거든요. 45억짜리 난 산다면 이거밖에 살 게 없는 것 같아. 아까 전에 장갑은 그거고 하의는 이거 두 개밖에 없는 것 같아. 사고 싶은 게 이게 그나마 괜찮은 것 같아. 초업도 6에 48에 06이거든요. 아마 5억 내지 10억 내지 사이에는 들어가야지 들어갈 수 있는 가격 같고. 산다면 이거 나쁘지 않은 가격 같아. 그 다음이 문제인데 여기서 5억 주면 이렇게 가거든요 갑자기. 20억짜리 물론 초업이 이게 안 좋긴 해.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. 그렇지? 야, 두 개밖에 없어. 요거지, 요거 사실. 45. 이게 제일 낫긴 해. 어, 이게 제일 낫네. 낫긴 하지. 나쁘진 않은데 끌리지가 않아요. 어. 장갑도 똑같아. 아까 그 장갑도 비슷하거든. 나쁘진 않은데 끌리지가 않아. 다른 것들 보면.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시세. 어쌔신 팬츠의 시세는 어떻게 되는가. 21성짜리 75억에 팔렸죠. 아까보다 추업이 더 안좋고요 에디도 안좋아요. 대신에 뭔가 자기 잘 돼있어요. 우리 이거는 21성짜리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좀만 투자하면 놀장템을 들고 올 수 있네. 놀장템이라 6에 60짜리 놀장템. 아주 뭔가 오묘한 자기 잘 섞여 있는 것 같군요. 뭔가 증폭작 이런 거 돼 있는 것 같다. 위에 거랑 비교해 보면. 아, 위에 것도 잘 돼 있네. 다른 자기네. 뭔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. 공격력 100이 넘어가니까 아주 좋아 보이는군. 그죠. 6에 72에 AD 013. 18% 이게 얼마라고? 30억? 아, 이렇게 보면 차라리 40억짜리 가서 난 것 같기도 하고. 그죠. 위점 레전드 두 줄이거든. 차라리 40억짜리 사는 게 이거 살까요? 가위 사기도. 저건 아까 가위 9짜리거든요. 제가 사고 싶은 아이템들은 어느 급이냐. 요런 느낌. 깔끔하게 요런 느낌으로 좀 사고 싶은데 깔끔한 게 좀 찾기가 쉽지가 않네. 이런 거 사고 싶거든요. 아니면은 또 예시 갈까요?
제 섀도우처럼 좀 템을 사고 싶은데 깜짝 놀랍니다. 제 섀도우 템 산 가격 보면은 보여 얼마 주고 샀는지 보여주겠습니다. 섀도우 템 자랑하러 가야지. 제가 원하는 것은 무슨 느낌이냐면은 장갑 크리럭이 99초 메디 세 줄이죠. 이거 얼마 주고 샀냐? 38억에 한 40억 주고 샀거든요. 아까 전에 원하던 초비 에디스 줄에 크리럭 한 줄 아니면 그 40억 주고 샀거든요. 그 다음 아이템 6236205에 에디 세 줄짜리 이건 얼마 주고 있는가 기억이 안 납니다. 직작했거든. 아 저는 이런 아이템 사고 싶은데 이것도 얼마 안 준 것 같아. 30억인가 40억 사이였던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제가 이렇게 샀거든요. 아니면 이렇게 에디 세 줄이라든지 40, 10짜리 6에 64초 이런 걸 사고 싶은데 아 쉽지가 않네. 아 이런 거 사고 싶거든요. 아니면은 이런 것처럼 공격력 9에 럭이 오른 21%짜리 욕심 안 내고 적당한 거 좀 사고 싶은데 아 맘에 드는 게 없어요. 맘에 드는 게 없어. 쉽지 않네요.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